안녕하세요. 신디 니트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실은 굵은 센주연인데요. 이거는 구김도 없고 신축성이 좀 있어서 저는 예, 이 실이 여름 실로 예, 좋은 것 같아서 제 작품에 이 실들로 뜬 작품이 많은 편이에요. 근데 단점은 이제 좀 가늘어서 뜨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뉴욕 스타일 원피스나 레이시 원피스 같은 거 뜨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량이 별로 없어서 제가 쇼핑몰에는 올려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문은 카페로 들어와서 하셔야 되고요. 카드 결제는 쇼핑몰에서 금액만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이거는 실 번호 순서예요. 저기 아이보리부터 이렇게가 번호 순서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밝은 아이보리 458번입니다. 이게 사진으로는 약간 누리끼하게 나왔을 텐데, 예, 밝은 아이보리 색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검정색 468번입니다. 이제 이 실이 3044번 같은 거에 예, 들어간 거죠. 그래서 3044번에 이 보시면 이거 한 가닥이 있어서 그 이게 느낌이 어떤지를 아실 것 같아요. 그냥 뭐 검정색이고요. 가장 무난하고 기본 색이죠. 그리고 이게 스카이블루색 475번입니다. 시원한 컬러. 이거는 이세 가지는 이제 기존에 있던 거고 오늘 새로 올린 게 이제 여기부터예요. 478번 녹색인데 예, 그냥 선명한 녹색이 아니고 파스텔 톤의 녹색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카키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녹색인데 파스텔 톤이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은은한 녹색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479번인데요. 목화색. 약간 골드 느낌이 나는 예, 그런 컬러입니다. 저는 이 색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냥 파스텔 밤색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저거 그린 색하고 분위기가 많이 비슷해요. 그냥 느낌이 비슷해요. 파스텔 계열. 그리고 480번. 이거는 베이지. 베이지인데 이제 진한 색이 아니고 누리끼리한 베이지 아니고 네, 그냥 좀 밝은 베이지, 연베이지 계열이라서 예쁜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이제 뉴욕 스타일 원피스 뜨면 그 원작하고 되게 비슷한 컬러감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오렌지. 약간 짙은 오렌지라서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아주 그 쨍한 오렌지 있잖아요. 그 컬러는 아니에요. 짙은 오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옷을 떴을 때는 조금 더 지금 우리 이렇게 한볼 놓고 보는 것보다 옷을 떴을 때 조금 더 컬러가 진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실이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떠보면. 예,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쨍한 오렌지라고 해서 떴을 때도 완전 그렇게 진한 쨍하지 않고 약간 진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완전 쨍한 오렌지 아니고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오렌지? 밝지도 않고 아주 어둡지도 않은 중간 톤의 오렌지입니다. 왜냐면 오렌지나 파란색, 빨간색 이런 게그 카메라 같은 데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는 연두색. 이거는 좀 밝은 연두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뭐, 탁한 느낌은 제가 볼때 없는 것 같아요.
밝은 연두색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예, 이것도 그냥 중간 톤의 파란색이에요. 약간 밝은 느낌의 촌스런 파란색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레몬이라고 해야 될까, 연한 노란색이라고 해야 될까 싶은데요. 레몬색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연한 레몬색. 네, 아주 선명한 레몬색은 아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언뜻 보면 초콜릿색 같기도 한데, 초콜릿색보다는 조금 흐리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밤색보다는 약간 진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 계열입니다. 초콜릿색과 밤색의 중간 정도. 제가 이거하고 요시라고 같이 두 가닥 모사용 6호로 떠봤거든요. 떴을 때 요런 느낌이에요. 예, 요 정도 굵기. 근데 이거는 이 실은 이제 이 실하고 바늘을 정하실 때는 그냥 떴을 때 편한 거면 맞는 바늘이에요. 예. 이제 제가 6호로 떴다고 해서 손이 막 쫀쫀하신 분들은 이게 또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떴을 때 예, 편한 바늘이면 되고요. 이 편물이 너무 딱딱해지지 않는 정도로, 그 정도의 힘으로 뜨셔야 됩니다. 이제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쫀쫀해지거든요. 그래서 편물이 담요처럼 딱딱해져요. 그렇게는 뜨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뜨실 때 이제 힘 조절을 잘 주셔야 합니다. 이게 어쨌든 센존 두 가닥 6호로 떴을 때이 느낌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쓰는 바늘은 크로바 바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바늘 중에 이 바늘이 아마 가장 비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바늘이 되게 편하다고 할까요? 이 귀도 틀리고 이제 이거 빼는 데도 여기 손잡이도 이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이제 튤립 5,000원짜리 있잖아요. 양쪽 코바늘. 예, 그거는 이제 가방 같은 거 그냥 하나 두개 뜨고 말 정도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거 싼거 써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나쁘지는 않거든요. 단지 이제 이게 이런 자루가 아니기 때문에 뜨실 때 조금 불편해서 그게 문제지. 예. 근데 한두 개 뜨고 말 건데 또 이렇게 비싼 거 쓰시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옷을 뜰것 같다 싶으시면 그냥 이런 바늘 하나 있으면 예, 뜨기에도 되게 편하고 확실히 속도감이 달라요. 예, 그거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을 계속 뜨실 것 같으신 분들은 조금 좋은 바늘을 쓰셔도 됩니다. 코바늘은. 저도 대바늘은 그냥 그 500원짜리, 1,000원짜리 나무 대바늘 있잖아요. 줄바늘. 그거 쓰는데, 코바늘은 이거 계속 쓰거든요. 되게 오래된 바늘이에요. 근데 하나 사두면 계속 쓰니까, 뜨개를 계속 하실 분들은, 예, 조금, 코바늘은 조금 좋은 바늘을 갖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빨간색. 지금 화면에 빨간색이 완전 다홍색처럼 보이는데, 그냥 중간 톤의 빨간색이에요. 중간 톤의 빨간색인데, 이거는 살짝 가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엄청 이렇게 티가 나지는 않고 살짝 가는 것 같아요. 중간 톤의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으로 사진하고 또 화면하고 다를 것 같아서 예, 실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을 이제 구매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